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모든 중심을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저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부한자에게 주는 경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또 2절에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리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문화가 뒤떨어진 후진국일수록 이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 심지어는 중국, 어제 뭐 경제가 아주 심하게 내려갔다고 하는데 빈부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곳의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가 착취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질책하고 있는 부한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땀을 흘려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 행함을 강조하고 어떤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냐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모든 불의 가운데서 떠나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착취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오히려 울며 통곡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강자들, 어떤 권세를 휘두르는 자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보다 더 높으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4절을 볼까요?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나이다. 너희가 너희 밑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주지도 않고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너희들은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자들에 대한 주의 명령,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물질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래서 할 수 있는 많이 벌어라. 몇 가지 우리 감리교의 신앙을 보면요. 저도 뭐 제가 많이 연구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이렇게 딱 이런 그 우리 감리교 이 영어로 말하면 메소디스트거든요. 메소디스트. 메소디스트가 메소드 어떤 그 방법, 어떤 원리, 어떤 우리가 그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그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또 그 감리교를 향한 외부에서 저런 그 원칙주의자들 이렇게 어떤 비난하는 말들이에요. 비난하는 말들. 그러니까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뭐 헬라어 성경, 뭐 히브리어 성경 아주 그냥 굉장히 이런 그 어머니로부터 아주 그런 칼 같은 교육을 무서운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본인의 그 신앙이 아주 그런 철저하고 그 원칙적이고 어떠한 이상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어떤 그들을 향한 놀리는 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책들이나 이런 감리교회 어떤 신학들을 보면은 또 원리들이 타닥타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벌어라. 또 할 수 있는 한 많이 우리가 섬겨라. 나누라. 나누라.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주고 주를 위해 섬겨라. 자신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뭐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을 위한 것들 딱 정해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저축하고 또 주를 위해 베풀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우리 어제도 우리 야고보서의 2장에 나온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또 4장 17절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봤었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느냐? 세상 것으로 너희들이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많이 주셨냐? 너희가 다섯 달란트 받았냐? 그러면 왜 더 많이 남기고 줄 위에 써라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우리 세상에 쌓아둔 재물 그리고 사치와 쾌락에 사용되는 재물은 조미나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갈 것이다 라는 선한 데 사용함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19절의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쌓아두기 위해서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 사륙의 날. 이들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뭐밖에 없어요? 사륙이다. 죽는 거다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을 게 뻔한데 사치하고 방종하고 스스로 살찌고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얼마나 겉으로는 죄를 짓고 있고 속으로는 살찌우고 방종하고 세상과 쾌락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착취한 사람들, 또 불의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울고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부자들아 너희의 부한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자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오는 한 부자가 창고에 먹을 것을 많이 쌓아두고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날 네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네 쌓아둔 것이 뭐가 되겠느냐. 뭐가 되겠느냐. 네 쌓아둔 것 내가 불러가면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제 뭐 요즘에 이제 한 주 동안 굉장히 우리 나라의 이 CJ 이명희 회장의 그 장례가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그런 생각을 참 이 얼마 전에 또 롯데가 한국을 또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 또 CJ가 또 근데 보면은 이게 좀 안타까운 마음 되지 않습니까? 롯데 뭐 그분 뭐 대단하신 회장님인데도 뭐 얼굴이 다 말라가지고 그냥 자녀들 싸움에 얼굴이 다 그냥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시던데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무슨 병자처럼 보이고 환자도 그냥 진짜 꼭 죽어가는 나사로처럼 보였고 불쌍해 그냥 겉으로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어떠한 정말 부자로서의 롯데야 뭐 얼마나 뭐 그런 대단한 회사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CJ 삼성 얼마나 대단한 기업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하는 일이나 그들의 삶의 죽음을 보면 그 삼성과 그 홍라이 그죠? 뭐라 그래야 돼? 부인이죠. 그렇죠? 여사. 그분이 원불교라고 그러잖아요. 원불교.
엄불교가 큰 소리 치는 게 뭐세요? 뭔지 아세요? 우리 뒤에는 홍라이가 있다 이래. 제가 군인교회에 있었잖아요. 군교회에도요. 군목이 엄청나게 많고 군목이 1등이죠. 뭐 법사 신부인데요. 원불교 그 법사가 한 명 있어요. 원불교 한 명. 원불교 한 명 있는데요. 그 뒤에 홍라이가 엄청 밀어져요. 원불교. 원불교에서요. 막 그냥 재정적인 그냥 막대한 지원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 한 명의 그 법사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숫자적으로 말하면 군목들은 엄청 많고 뭐 다른 종교 많은데요. 한 명의 그 원불교 뒤에 홍라이가 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좀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막강하다는 거예요. 막강하다. 근데 이렇게 요즘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어때요? 어둡죠. 어두워요. 싹 어두워.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힘이 있다고 하지만요. 또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쓰는 것만큼 자기 돈입니다. 이게 무슨 지 아시겠어요? 쓰는 것만큼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 그러니까 쓰지 않는 돈은 다 뭐예요? 따지고 보면 내 돈이 아닌 거야 지금. 여러분 뭐 우리 유름미 집사님 통장에 돈이 많으시잖아, 그렇죠? 쓰는 것만 자기 돈이라는 거. 얼마나 많으시겠어? 얼마나 쌓아두셨겠어? 쓰는 돈만 누구 돈이다? 그래서 내 돈이다. 쓰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뭐예요? 그다 내 돈 아니야. 내 돈 아니죠. 내 돈 아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먹고 싶은 거 많이 드시고 그냥 어디 그냥 돌아다니시면 다니시고 우리가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쌓아둔 인생이 아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사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막 공부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막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어쨌든 뭐 누가 보더라도 부자가 되고 어떤 권세를 잡고 권력과 명예와 어떻게 하면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리더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죽어라 교육하고 훈련하고 뭐 학생으로 말하면 어떻게 공부를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회 지도자로서 어떻게 내 삶을 끌고 가야 되는지,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교육이 없다 그래요. 거의 가르쳐주지도 않아. 너 왜 그러냐? 무조건 높아지려고, 무조건 올라가려고, 무조건 많이 가지려고. 우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응?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왜 올라가냐? 왜 높아지냐? 왜 부자가 되냐? 왜 우리가 리더가 되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어. 교육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도 어때요?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생각들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똑같이. 똑같이.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취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책망하신다.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물질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기독교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 우리 청교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우리 개신교의 신앙을 청교도 청지기적 신앙이라는 거 뭐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를 맡겨주셨다. 우리 사회 어떤 공직자들이나 어떠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국가의 것, 나라 것 일을 맡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5년 동안 그 직무를 맡은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맡겨주셨다. 제가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두 달란트를 맡겨주셨다.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해서 탐욕과 불만과 염려와 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넘어가고 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 참 울어라, 통곡하라, 슬퍼하라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배경을 보면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즐거워하고 쾌락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 없이 그냥 얼마나 자유로운 생활을 살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그러겠나. 지금 중국이 막 위안화 가치가 내려가고 막 지금 주식이 어제도 막 6%가 내려갔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가 내려갔다는 건. 지금 이제 한국 경제도 지금 중국 때문에 지금 내년에 어떻게 될까 좀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강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산주의에 있었잖아요. 공산주의에. 이따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로 풀려가지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완전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중국의 수억 명의 인구들이요. 이 북한과 같이 공산주의 막 그냥 김일성, 김정일 같은 그런 그 공산주의에 있다가 이게 이제 자본주의로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요. 이 공산주의, 이게 지금 중국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나라가 됐냐면 물질 만능주의로 돼버렸대요. 물질 만능.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야. 우리 북한도 나중에 통일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자본주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 안에 또 양극화가 있는 것처럼. 근데 자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물질 만능주의.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뭐 정치나 경제나 복지사회로 가잖아요. 복지. 복지사회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나라에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나 돌보고 또 많이 버는 사람들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이런 어떠한 복지 정도로 복지 사회로 이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이제 어떤 생활 면에 있어서는 나라가 보장해주고 뭐 여러 가지 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나라에서 돈도 주고 뭐 이런 학비도 보조해주고 뭐 급식도 하고 뭐 이런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복지 국가로 가는 것이 이제 그런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모습들인데 이 중국이 공산주의로 되다가 하루 아침에 이제 이 문호가 열리면서 자본주의가 열리면서 이게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엄청 많죠. 나라에서 어떤 복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은 부족하죠. 돈이 무서운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때는 어때요? 다 그냥 일 안 해도 공짜로 주고 공짜로 먹여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로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돼버리니까요. 이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대요. 그 보이스피싱이 다 어디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게 또 중국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아예 한국 사람들을 사가지고 그냥 사용한다, 쓴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자기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면 아주 그냥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또 돈 없으면 죽는 세상,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돈만 주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그냥 무법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게 다 되는 아주 무서운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이 돈에 다 미친, 한마디로 돈에 미친 거예요. 돈에 홀리고 그냥. 뭐 부자들, 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자들은 엄청난 부를, 아예 한국에 쇼핑하러 온다 그러죠. 쇼핑이 그냥 웬만한 쇼핑이 아니라 그냥 막 사재기를 하러 온대, 사재기를 하러. 쓸어 담으려고 온다 이거죠. 명동에 가서 보면은 막 쓸어 담아. 한번 명동 롯데백화점 갔다가 면세점 깜짝 놀랐어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이거는 내가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다 중국 사람인데 그냥 이게 그냥 정상적인 쇼핑이 아니라 그냥 약간 그냥 목에 홀려가지고 그냥 다 쓸어 담으려고 그냥 뭐 그냥 뭐 때로 몰려가지고. 근데 외국 나가도 중국 사람들이 좀 시끄러워요. 막.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중국 사람하고 이 대만 사람하고 이 급이 달라요. 같은 중국인이잖아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이런 이 자존심도 강하고 아주 이 싱가포르나 이런 것 같이 아주 그냥 홍콩처럼 굉장히 좀 인격이 있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냥 가벼워 그냥 막 들고 나. 그래가지고요. 이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중순까지만 해도요 중국 그 상하이 지수가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니까. 동네방네에서 다 주식 투자한다고 난리가 났대요. 그냥 빚내가지고 그냥 탁 그냥. 그래가지고 옛날 마을회관이요. 옛날에는 서로 대화하고 새로 뭐 하고. 근데 이게요 이제 서로 막 이제 자본주의 그 맛을 본 거예요. 아, 얘 투자하니까 뭐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니도 나도 그냥 이제는 마을회관이요. 야, 너 무슨 주식 샀냐? 너 뭐 샀냐? 주식 투자하는 그 분위기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고등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열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과열. 부동산 막 그런 그 막 과잉 투자가 돼가지고 막 거품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실제 가격보다 막 너무 치솟아 오르면 나중에 다 꺼져버리잖아요. 그 주식 과열이 된 거예요. 나라가 온통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막 그냥 올라가죠. 막 무섭게 올라가죠. 근데 어때요? 그것은 거품이야. 거품. 그 무섭게 올라가니까 이제 뭐밖에 안 남았어. 뭐밖에 안 남아.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 막 빚내가지고 투자하고 막 그럼 계속 그러면 얼마 올라가면 얼마나 줘요? 그래서 저도 경제 돌아가는 거 야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야 중국이 중국 경제가 근데 그건 뭐예요? 거품이다. 지금 어때요? 한없이 내려가죠. 한없이 내려. 아마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그냥 큰일 나.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걸 갖다 바친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한 30%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수억 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로 그냥. 이제 한국도 이제 주식이 이제는 15% 상한가에서 30%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며칠이면 그냥 반토막 그냥 뭐 원금에서 그냥 뭐 확 내려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나님 없는 물질 만능주의는 뭐예요? 자기들이 쌓아놨지만 자기들이 끌어올렸지만 뭐가 돼요? 그냥 내려가 버린다. 내려가 버린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벨탑만큼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대단하고 하고 여기에 막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어때요? 확 꺼져 있어. 거품이 다 사라져 버린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냐.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정치 권력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갖는 것, 많이 쌓아두는 것,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죄로 쌓아두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능력 주셔서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드디어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던 차량을 구매했어요. 어제 딱 제가 계약을 했어요. 원래 좀 더 나중에 한 연말쯤 가서 제가 미루고 그냥 하려고 그랬다가 계속 제가 이제 어떤 차가 나오는지 이렇게 쭉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예의 주시하고 있었는데 서서울 모터리움이라고 여기 이제 중고차 시장에 괜찮은 차가 하나 나와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제 저희가 새 차를 사고 싶지만 형편상 또 중고차인데 트라제라는 차량으로 좀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렌트카로 끌어봤는데 차가 좀 좋아요. 아주 승용차 같이 승합차인데 승용차 같은 느낌으로 나요. 아주 차가 중고차인데도 뭐 한 7만 킬로 정도 10년이 넘었는데 11년 된 차인데도 좀 차가 괜찮아요. 그래서 보고 이것은 괜찮다. 그래서 어제 계약을 했는데 그 파시는 분도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오늘 계약 안 했으면 오늘 저녁에 누가 이 차 살려고 예약된 차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구인승 네. 구인승으로 드라제 아주 승용 네? 저쪽에 주차해놨어요. 저쪽에 저기 뭐야 농협에 주차했어요. 제가 농협에 주차하고 왔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시트도 새로 해야 되고 어제 뭐 내비게이션도 새로 해야 되고 그냥 그 차가 기본에 충실한 차라서 여기저기 좀 돈 들어갈 게 엄청 많아. 그래 보니까 10년 넘은 차라서요. 뭐 보니까 뭐 이렇게 새로 부속을 갈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뭐 7만 킬로라서 차가 뭐 많이 거의 뭐 괜찮다 싶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운전해서 보니까 차가 조용해요. 그래서 보통 디젤 차량이 시끄러운데 제가 끌어본 차 중에 괜찮다. 그래서 오늘 이 차로 제가 우리 김진갑 성도님을 모시고 9시 반에 보람의 병원 이재엽 교수님 진료를 같이 제가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시승은 우리 김진갑 성도님이 영광의 첫 시승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 오늘 뭐 썬팅도 안 돼서 차가 아주 투명해요. 아주 그냥 기본에 충실한 차라서 아주 그냥 네, 하얀 색깔로 아주 그냥 엔진 하나만 믿고 아주 제가 이제 장인 목사님도 보시고 괜찮다 싶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 좋은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교회가 어린이들 이렇게 뭐 영어 교실도 막 애들 피업 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12인승을 하려고 그러다가 제 아내가 2종이어가지고 또 9인승으로 제 아내도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또 차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불을 꺼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물질과 모든 감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가 세상에 쌓아두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 목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So here.